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세 소녀인 유나양의 얼굴만 공개된 이유 있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실종 아동인 10살 조유나양의 얼굴만 공개했다. 조양 부모의 얼굴까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공개되고 있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냐는 물음에 아이는 실종되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인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조양을 신고한 거다. 조양이 학교에 안 돌아오고 있다고. 실종 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조양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신상 노출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상황을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다며 조양 부모의 신상 공개가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